누가 찾아왔네요. 여기는 토마토에 무당벌레가 와 있네요. 얘는 벌이에요. 벌. 못 보던 나방이 숨어 있네요. 더워서 햇볕을 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달팽이가 지금 열심히 가고 있네요. 자, 영작, 영작, 달팽이. 여기 보면, 아이고, 점프했네요. 점프. 여기 보이는 얘가 방아깨비. 콩콩 뛰는 방아깨비예요. 지금 여기 풀색깔하고 같아서 이렇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면 통통 뛰어서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있겠죠. 방금 본 건 방아깨비. 잡초를 뽑다 보니 여기 개미집이 여기 있었네요. 지금 여기 보면 개미는 검정색인데 흰 색깔도 보여요. 이거는 개미 애벌레. 개미 애벌레하고 개미 알도 있어요. 그리고 개미 중에 여기 보면 날개가 달린 개미도 있어요. 여기가 개미가 사는 집이었네요. 자, 이렇게 텃밭에서 채소를 심으면 다양한 곤충들도 볼 수 있고 뭐 평소에 못 봤던 것들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개미집. 개미집도 보이네요. 자, 그러면은 잡초를 뒤집어서 이게 자, 잘 자라라. 잘 살아라. 이렇게. 자, 얘는 달팽이. 달팽이도 여기 잡초 사이로 나들이를 나와 있었네요. 달팽이. 자, 얘는 지렁이. 지렁이. 땅속에서 흙을 부드럽게, 땅속에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흙을 부드럽게 해주는 채소들한테 좋은 친구인 생물이에요. 얘는 지렁이. 자, 지렁이 여기. 자, 벌레들이 많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얘는 무당벌레. 꼬마 무당벌레예요. 얘가 자라면 큰 우리가 알고 있는 동그랗고 빨갛고 한 무당벌레가 되겠죠. 흰 색깔의 나비. 나비도 보이네요. 나비. 흰 색깔 저기 배추 흰나비 같아요. 나. 여기 흰 색깔 나비. 나. 텃밭에 새로운 곤충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잠자리. 잠자리예요. 여기도 방아깨비. 여기 호박꽃 안에는 지금 개미도 있고 꿀벌도 있네요. 여기 호박밭에 새로운 생물이 왔어요. 얘는 파리. 파리. 파리가 왔네요. 등이 초록 색깔, 등이 연, 옥수수 옥수수 사이에 등이 연두 색깔인 거미가 있어요. 거미. 지금 텃밭 옥수수 꽃에 지금 벌들이 와 있네요. 열심히 지금 꽃가루를 모으고 있어요. 양쪽 다리 한쪽에, 양쪽 다리에 지금 노란 색깔의 꽃가루를 엄청 많이 모았어요. 앞에도 뒤에도 지금 열심히 꽃을 모아서 갑니다.